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첨삭을 할까 합니다. 해줘야 될 것들이 두 갈래로 나와 있죠,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 번역하는 거, 그쪽에 정밀 번역하는 거좀 봐주고, 그게 잘 되는지 봐주고, 그리고 지금 안 되던 게 이제 가정법 쪽인데, 그쪽 어떻게 하는지도 봐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걸 네. 계속 봐주고 있는 Let's start.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과정을 제가 어, 소피. 봐주고, 저를 많이 보나, 그러니까 소피. 과정을 보는 것보다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떤 과정이 어디서 잘못된지 좀볼 건데, 여기가 이제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해석이 제대로 Yeah, 되는지 some 먼저 좀. 볼게요. 어디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나? 원문을 보고 싶은데, 이거죠. 아닌데, 여기인가 보다. 뭘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걸리네. 여긴가? 여기죠. 잠깐 나왔는데. 자, 볼게요. 누군가 이거 지금 40번 여기 처음부터겠지? 이걸 보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여기까지. 누군가가 아니잖아. What 이잖아. 무엇인가 가잖아요. 그죠? 여기랑 두 개로 나뉘었는데, 누군가가 하나고, 무언가가 하나고, 사회적 증거를 찾는데 대충 맞고요. 진화적인, 여기 뭐야. 맞고요. 대중을 따르는 것이란 해석인데, 그룹이라고, 어떤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대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석상. 가망의 서바이벌을 도와준다? 뭔 소리죠? 오케이. 그쵸. 이글 좋네. 여기 왜 없어졌냐, 다. 여기 한 뭉텅이가 이렇게 사라져 있는데. 아, 이렇게 됐구나. 여기 맞네. 아니 뭐 틀리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용상은 다 맞아. 뭐 약간 디테일한 아까 누군가 무언가 이런 쪽 빼고는 거의 맞아요. 그럼 이걸 계속 내가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과정을 봐줘야지. 여기서 지금 뭘 찾았고 뭘 추가하는지를 봐줄 건데, 그걸 빠르게 볼게요. 오케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왜 애초에 하게 되었지? 왜 했는지를 봐야지. 뭐 때문에 했어? Frequently를 문장에서 찾았나 봐. 그래서 그게 필요했나 봐. 여기잖아. 그럼 그 Frequently가 어디 나왔는데? 없는데? 왜 필요했지, Frequently가? 여기서부터 봐야겠네. 보자. I... Frequently. 아, 여기 있구나. Frequently가 몰라서 찾았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추가를 했고. 그럼 맞아요. 구조가,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훈련 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게 맞아. 나는 여기까지 봤으니까 과정이 옳다는 거는 증명이 됐어요, 여기에서. 그럼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다른 한 반대쪽에 있는 그 갈래 쪽으로 가야 돼. 거기에서 뭘 해줄 게 있어, 지금. 숙제 제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왜 답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If she had wanted to, she could have인데, 이걸 왜 틀렸지, 학생이? 이거 1번이 답이라고 했단 말이야. Have become an actress. 이게 틀렸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맞아. 왜 맞냐면은, 자, 레오의 숙제가 여기 있죠. 9일자에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자. 그러면은 역으로 함정을 파서 맞는 문장을 주고 틀린 문장을 고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에서 배우는 게 생길 것이다. 다음 문장을 바로 붙이죠 했죠? If she had wanted to, she could have become an actress. 이게 문장인데 만약 그녀가 원했다면 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가는 거죠. 그녀는 여배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장인데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거 없어요. 자, 이걸 갖다가 틀린 게 있다고 막 찾아내고 아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틀린 게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까? 그래. 이 문제를 봤을 때 설명이 돼야지. 과거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이기에 과거 완료 잠깐만 가정법 과거 완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자.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발생하지 요거 두 개다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 예상 이게 안 일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 이기에 could have past participle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요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놀아요. 복합이라고 해서 또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줄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틀린 거는 뭐야? He would not be what he is if his mother didn't support his mother hadn't supported가 돼야 돼. hadn't supported가 돼야겠죠. him when he was young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주고 만약 그의 어디야? 어머니가 그를 보조하다라고 해야 되나?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었을 거다. 지금의 위치에 아 이거 직역을 하면은 의역을 해버리면 학생이 영작을 할 수가 없잖아. 그는 지금의 그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인데 그래서 If his mother hadn't supported him, he 그 다음에 뭐야? When he was young 아 아니구나 He would not be what he is now is if his mother didn't인데 hadn't이에요 이거 hadn't supported him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when he was young 이렇게 된 거죠. He would not be what he is if his mother hadn't supported him when he was young 인데 이게 답이고 저게 이제 답이 아닌 걸로 바뀌어야지. He would not be what he is if his mother hadn't supported him when he was young. Mother didn'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지. 틀린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가 어렸을 때라고 해야겠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 과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기에 이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 왜냐면 한 시제씩 다 후퇴를 해야 되니까 가정법이라서. 그래서 이만큼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를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쓰기 문제 같은 거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또 있는 게 뭐가 있어? He pretends. 이거는 나중에 뭐 생각을 하고, 이거 틀렸는데 would have been인데, 아니 would be인데 왜 이걸 would have been이라고 썼을까?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계속해서 조금씩 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했다는 것만 표시해 놓자. 날짜는 15일.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조금씩 잡아갈 거예요. 근데 이 숙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아이가 반복적으로 할수 있잖아. 수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답이 없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고만 반복을 합니다. 몇십 년을.